오늘은 또한주 시작하는 월요일이네요. 오늘도 똑같은 일상 생활 우리 여기 야산냥이들 항상 똑같이 하루 사람 밥 먹듯이 여기 고양이들도 아침만 되면 기다리고 있어요. 밥을 먹기 위해서. 지금 치즈 3세기 오늘 맛있는 걸좀 제가 많이 줬더만 잘 먹어요. 아이들이 항상 아침이면 기다리나 봐요. 그래서 제가 항상 뷔페식 우리 여기 세팅을 했어요. 이렇게 아이들 챙겨주고요. 우리 오는 길에 용감이 다롱이는 아마 또 벌써 다 먹었을 거예요. 다 먹고 아마 맛있게 먹고 또 용감이가 요즘 살이 너무 쪄요. 조금 이래 조금 소주를 밥을 소주를 해야 될까 싶어요. 용감이가 요즘 먹는 게 좀 사람도 그렇고 엄청 속도가 빠르거든요. 그런 아이들이 살이 찌는 것 같아요. 먹는 속도가 다른 아이들보다 용감이가 엄청 빨라요. 그러니까 살이 좀 찌는 것 같더라고요. 웬일로 용감이가 다 먹고 없지? 아유, 맛있게 많이도 먹었다, 야. 다롱아, 용감이는 또 물을 먹어요, 저래. 용감이가 물을 엄청 잘 먹거든요, 저 봐요. 용감이 저기, 그래서 저기 있는 물도 제가 항상, 저 물을, 용감이가 저기 있는 물을 정말 잘 먹거든요. 물 먹는다고, 저. 밥 먹고 나면 저기 가서 물 먹고, 아이가. 그러거든요. 용감아, 밥 맛있게 먹었다고 물 먹고 있다. 저거 할 짓은 다 해요, 저 봐라. 저거 할 짓은 다 한다. 다롱아? 다롱이는? 다롱? 거기 있어. 우리 다롱이 또 올라가는 거야. 아이고, 맛있게 먹었다고 입맛 쫙쫙 다시고. 그래. 다롱이는 막 높은 데 올라가고 이러니까 막 좀 먹어도 살이 안 찌고 딱 이래 저렇게 이쁘게 몸을 유지를 하는데 용감이가 살이 많이 쪄요. 먹는 거는 요즘 아이들이 편안하니까 정말 잘 먹어요. 물도 안 뿌리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마 엄청 이래 편안하게 먹어요. 용감이는 밥 먹었다고 여기 와서 꼭 물을 먹거든요. 여기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물을 저기 물도 항상 갈아줘야 돼요. 자연 속에서 이래 맛있게 밥 먹고 그래도 이래 아이들이. 용감아? 용감? 살이 용감이가 자꾸 배가 밑으로 처지거든요. 좀 조절을 해야 되는데 먹는 속도가 용감이가 엄청 빨라요. 아마 그래서 살이 찌는 것 같아요. 제가 조금씩 먹는 거를 조절을 해야 되겠어요. 그럴 때는 닭가슴살하고 이 고기를 조금 줄여야 되거든요. 줄여갖고 먹는 거를 조금 조절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왜냐하면 다롱이 하늘이 구름이는 엄청 활동량이 많으니까 좀 먹어도 이래 살이 안 찌는데 용감이는 이제 어미낭이 되다 보니까 어릴 때 예전에는 엄청 말랐어요. 예전에 이래 동영상 보면 용감이가 너무 말라가 제가 항상 걱정이 되더라고요. 야산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용감이가 엄청 약했거든요. 그러는데 아기 고양이들 낳고 중성화 시키고 난 후부터 엄청
마음이 이래 편안해서 그러는가. 아이가 살이 많이 쪘는 것 같아. 하늘아, 하늘 또 내려온다. 하늘아, 오나 안 오나 보고 있었어. 하늘이 위에서 그래. 하늘이도 밥 먹자. 오나 안 오나 이래 보고 있었어. 자, 하늘이도 밥 먹고. 하늘, 우리 하늘이, 이쁜 하늘이. 영상을 크게 확대를 해놔서 하늘이가 엄청 크게 보여요. 하늘아, 지금 까미가 오늘 또 까미가 지금 또 안 보여요. 하늘이 밥 먹어. 우리 하늘이는 항상 이 나무에서 저쪽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고요. 다롱이는 저 위에 높은 나무에서 오나 안 오나 아침 되면 저 나무에서 항상 나무 위에서 딱 아이들이 보면 하늘 맛있어. 근데 까미가 또 지금 언니 물 주러 나오셨어요. 까미가 지금 안 봅니다. 확실히 언니가 물 주고 난 후에 나무가 파랗파랗하게 보기 좋더라. 그래, 물을 주도 이런 데를 좀 주어야 되는데. 줄 때나 안 주고, 그러니까. 6일날까지, 6일날까지 안 줘봤어, 이거. 엉망이지, 그래. 6일날까지 뭐 안 온다는. 안 온다 하더라고, 그러니까. 안 오니까 또. 예. 그러니까, 여기 어제, 며칠 전에 언니가 주고 가니까, 나무들이. 확실히, 그러니까, 모든, 그지에 요 모든 식물도 그렇고 먹을 거는 먹어야 돼. 식물은 물이 생명이고. 사람도 물 먹어야 돼. 고양이도 물을 많이 먹어야 돼. 고양이들도 물을 안 먹은 애들은 병이네.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물이다. 물이 없으면 안 돼. 물이 없어 아무것도 못 하잖아. 그러니까 정말 물이 소중하다니까. 까미야, 까미 또 어디 숨어 있니? 어? 까미야, 까미가 물을 주니까 어디 숨어갖고 나중에 까미는 챙겨줘야 될 것 같아요. 아이고 파릇파릇하다. 그러지 마세요, 애틋하게. 응? 아니 전체 청소하면서 물도 주고 하면 될 건데 줘봤자 여기 주는 거. 전체 청소도 어쩔 땐 청소도. 나는 보도 내 다 안다. 이상하게 그래야 되겠지. 보면 우리는 그런 거 못 보는데. 뭐라 하면 막 짜증나니까. 그러니까. 주발주발해서 하니까 말 못해. 그러면 안 되는데. 한 달에 열 번도 지나는데 뭐 잔소리도 많다 이랬다. 그래, 그래.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면 안 돼. 뭐 어디든 언니 같이 일하면 정말 서로 편하게 되지. 그래. 일주일에 세 번 하면 얼마든지 깨끗하 갈 수 있어. 하지, 얼마든지. 한 달에 열 번 밖에 안 돼. 뭐, 말이 많고,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지 뭐, 이래. 열 번이 아니고, 한 번을 해도 깨끗하게 하면 이래 안 돼. 까미가 저기 있다. 내가 물 쏘니까 싸가. 아픈 애거든. 까미야, 나중에 내려와. 물을 내거든, 아이들이. 물만 보면 기합을 한다. 물도 나중에 끝나면 내려온나 아줌마가 나중에. 맨날 더 누워있던데, 저쪽에. 어? 맨날 더 누워있더라고. 저기, 짝이 하나 죽었어, 칼소가. 깜짝 말라나. 언니 오기 전에, 그 한 달 내가 넘게 아침, 저녁으로 양미고 등급껏 해도 하늘나라 갔거든. 쟤하고 안 껐은 거였거든. 그 이후로, 여기서 맨날, 맨날 여기 머물고 있어. 저기 둘이가 있었거든. 까미하고 카스하고. 근데 한 달 됐나 하늘나라 간지. 그 수년 내가 챙겨주던 애인데 너무 아파갖고 나중에는 도저히 약 먹이고 해도 안 돼가 하늘나라 갔어. 어머, 막 사람도 가는데 어쩔 수가. 너무 아프면 걱정스럽기 때문에 가긴 가야 돼. 이 앞으로 더 밑에 가.
생기다 해갖고 이거 싹하고 밑에 싹 썰어주면 저 밑에 하면 이게 꽃도 이쁘고 예쁘거든. 차라리 그러니까 이렇게 다 웃어주고 쑥 심은 데 이걸 네, 심고 그 밑에, 네. 그거를 그 밑에 심으면 네, 네. 되는데 이게 높이 올라오잖아요. 근데 머리가 정말 언니가 그때 좀 고치를 했어야 돼. 그 심으면 나는 그때 아팠잖아. 아빠가 누워있는데 저도 10명이 와갖고 심었다니까. 아유, 돈을 그만큼 들이갖고. 그러고, 내가 와서 말하면은 또 잔소리 한다, 가서 이러는 거. 그러니까. 언니 말이 맞는데, 솔직히 이 옷만큼은 언니 하는 게 맞더라고. 내가 이거 많이 봤잖아, 언니를. 억수로 오랫동안 봤잖아. 아무도 따라올 사람이 없는데, 그러면 정말 전문가 조언을 들어야 되는데, 아무것도 모르는 거 수십 명 와갖고 막. 뭐라라면 잔소리. 지금 수국이 올라 올라와서 묻어줘야 되는데 땅 위에 올라와서 뿌리가 그러니까 이를 근성으로 타고 다 갔다니까 그때도 위에다 심 묻어놓고 묻어놓고 그게 사냐고 겨울 좀 얼어 죽는 거라 그래갖고 했다고 막 사진은 빵빵 찍고 막 한 수십 명이 와갖고 그때도 아유 언니 혼자 관리한 것만도 못하다 내가 보면 맞다 이거 언니 혼자 살살 관리해도 그래는 안 하지 사람들이 근성이라니까 그러니까 보여 죽이시기라니까 전부 다 정말 이래 하는 사람은 막 사람을 내돌리고 그지? 잔소리한다 하고 그러면 안 돼 사람이 저가 모르면 비워야지 나도 모르는 거 내가 비우는데 사람들이 보면 왜냐면 저 언니가 이 꽃에는 전문가라서 정말 이래 잘 가꾸거든요 그러면 저런 분들이 말할 때는 이 나무도 이래 자기들이 모르는 사람들은 비하관에서 자꾸 이래 같이 해야 되는데 무조건 정말 여기 위에서 하는 사람들은 막 잔소리로 들어요 그러니까 아까 근성으로 심어놓으니까 엉망이에요 언니는 정말 마음으로 이 꽃을 가꾸는데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사진 찍고 보여주기 식으로 해놓으니까 저기 수국 심어놨는데도 정말 제가 봐도 엉망이거든요. 하늘아 밥 먹고 있어. 어머 하늘아. 하늘. 그거는 좀 그 자. 아유 이 맛있는 거 이거 지금 그거 다 자 요거 좀 먹어 너. 아우 오늘 웬일로 하늘이가 고깃국을 많이 먹네. 오늘 까미 거까지 먹으려고 해서 이 네 거 여기 있는데 왜 까미 아저씨 이봐요. 국물 싹 다 먹었죠. 아이들이 이래 국물을, 이래 국물을 이래 많이 주면 이 국물을 더 잘 먹어요. 국물을. 하늘이도 다 먹었어. 하늘아, 맛있게 먹었다고 봐요. 까미는 저 물이 겁이 나서 저 위에 있거든요. 그러니까 나중에 오면, 내려오면 챙겨줘. 어제도 저 구름이 하고 어제도 아침에 대장이 이 영상 꽃나고 나면 사루토로 오는 애들이 몇 명 있어요. 왜냐하면 사루토 치즈가 영역을 딱 지키니까 치즈 먹고 나면 아이들이 하나 둘씩 또 이래 와 오는 애들이 있거든요. 턱시도 이런 애들도 있고 그러면 제가 저거를 좀 남겨뒀다가 뒤에 오는 애들은 또 다 챙겨 먹이고 제가 가거든요. 그러니까 여기도 서열이 있어요. 서열이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엄청 엄하게 그 질서를 잘 지켜요. 의외로 이래 사람들 질서보다 아마도 여기 있는 애들 질서 더 이래 대장랑이 위주로 이래 질서를 지키더라고. 예전에는 사료들을 만들어 놓기 전에는 이런데 안에다가 사료도 넣어 놓거든. 저 깊숙이. 정말 그때가 때로는 정말 이래 되새겨보면 온갖 어미낭이 하고 새끼낭이 하고 사이에서 짧은 소토 영상 보면 엄청 이래 한 번씩 그리워요. 아이들이 하늘나라로 가고 지금 멧돼가 앉아 멧돼가 내려온 거죠. 그러니까 세월 속에 참 여기 이렇게 많이 변화가 됐어요. 제가 이거를 할 때 이렇게
해줘야 되겠다는 어떤 제 마음에 하늘나라라고 한 아이들한테 약속을 마음속으로 다짐한 것을 제가 하나하나 얘기하다가 걔들은 못 누리도 새끼들이 용감이하고 다롱이 이래 있거든요. 그래서 제가 약속을 고양이들, 동물들과의 약속을 했지만은 제가 지키면서 끝까지 이 아이들을 보살펴줘야 된다는 이래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요. 삼색이하고 치즈는 또 맛있게 다 먹었네요. 참 잘 먹어요, 애들이 보면. 가져오면 맛있게 정말 잘 먹어요. 그러니까 항상 보람을 느껴. 여기, 어제도 여기 이래 영상 종료하고 나니까 대장하고 이래 또 나타나더라고요. 요즘 대장하고는 엄청 서로 이래 싸우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. 그래서 제가 이래 남은 것도 고기 밥하고 캔도 이래 남으면 애들 이래 보면 챙겨주고 그러거든요. 오늘도 다들 좋은 시간들 보내시고요. 한 주도 즐겁고 이래 행복한 시간 다들 되시길 바랍니다. 여기 너무 좋죠. 푸르른 나무들. 항상 응원 주시고 격려에 댓글 달아주셔서 다들 감사합니다.